천하의 생명을 단숨에 삼켰다가 인간의 끈질긴 도전에 굴복하고 만 구봉광산. 지난 8월 22일 삽시간에 갱구가 무너져 물 속에서 일하던 배수부 김창선 씨는 125m나 되는 땅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즉시 현장에는 구조본부가 설치됐고 절망 속에 한 생명을 건지려는 구조작업은 시작됐습니다. 좁고 어두운 굴 속에서의 구조작업은 벽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와 거미줄처럼 엉킨 장애물로 난관에 부딪히고 더욱이 서둘러서 일어나는 다른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구조작업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게 된 부인과 아이들이 기진한 몸으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하루라도 빨리 구출되기를 빌었습니다. 예, 그게요. 예. 아버지가 없는 동안이라도요. 예. 부처님한테 싸우지 말고 예. 공부 열심히 해놔주고 말이요. 예. 어머님한테 효도 했어요. 예. 요행이 통하게 된 전화는 살리고 살아야겠다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고 한치 두치 구조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씨가 매몰된 지 9일이 되는 8월 30일 미군까지도 김씨 구조의 솔선에 나섰습니다. 구조의 거리를 많이 좁혔으나 6톤 이상의 큰 바위와 여러가지 장애물에 부딪혀 작업은 다시 한번 지연됐습니다. 구조대원이 갱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보도진이 몰려들고 구조대원은 그때그때 상황을 알렸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의 살려야겠다는 안타까운 염원은 이곳에 빗발쳤습니다. 김 씨의 생활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매몰된 지 보름 만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우선 김 씨에게 약물을 투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씨가 구조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기다리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초조했고 구조돼 나오는 김 씨를 서울로 옮기기 위해 공군의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6일 오후 9시 15분 만 16일을 죽음과 싸워 이긴 김씨는 캡슐에 실려 긴 갱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씨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 순간 광산 주변의 환호성이 일고 온 세상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만으로 죽음을 싸워 이긴 김창선씨, 그를 살리기 위한 끈질긴 투쟁, 그리고 살려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초조와 불안에 쌓였던 부인 얼굴엔 웃음이 피고 김 씨는 16일 만에 이 세상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구룡리 마을은 경사를 만난 듯 축하의 행진이 동리를 누볐습니다. 9월 7일 극도로 쇠약해진 김창선 씨는 곧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한갓 시골 한 광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듯 여론이 들끓고 인정이 넘쳐흐른 예는 드물지 않습니까? 실로 김 씨의 생활은 그의 굳은 의지와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의 눈부신 활동, 그리고 그것에 자극된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마음이 뭉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으며 살벌한 사회의 구석구석에 밝은 광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창선 씨의 구출을 온 국민과 더불어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관계 당국과 광산업자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국립의료원에 도착한 김창선 씨는 곧 주치의 김 박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우연히도 김 박사는 15년 전 전상으로 후송된 김창선 씨를 치료해준 군의관이었으니 김창선 씨의 기억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난 김 박사는 김창선 씨의 건강에 대해서 김 씨는 건강 상태가 상상외로 참 양호한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이렇듯 김창선 씨는 9월 6일 새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기구하게 바뀐 성도 되찾아 양창선 씨가 되었습니다. 단결된 인간의 힘 앞에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